정확하게 고민을 원합니다. 정보 선생님! 저희와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아주 요즘 육아 재미에 푹 빠졌다는 안선영 씨. 자, 그리고 훈훈한 두 남자입니다. 원조 내생남 김정훈. 대학교 남자 황치영. 요즘 애기 때문에 그냥 매일매일 심쿵한다면서요. 네, 제가 남자를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들 보면서. 이름이 바로예요. 바로 한글 이름으로. 바로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르셀로나 여행을 가서 생겨서 이제 농담처럼 아들이면 바로 딸이면 로나라고 하자. 그리고 영어로 하면은 바로 서. 그러니까 이제 좀. 예. 뭔가 좀 예. 똑바로 서. 신동엽 씨 옆에 두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한국 육아를 하고 있어요. 이름이 예쁘다. 네. 대륙의 남자 우리 황치열 씨는 올해 2016년이 정말. 특별한 한 해였을 것 같은데. 한 5년 지난 것 같아요. 아, 뭔가. 네, 너무 뭔가 그 경험한 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서. 5년치를 네. 벌었구나. 와. 아니, 뭘 또 그렇게. 워낙 중국에서 스타기 때문에 네. 부모님께 용돈 같은 것도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얼마 드렸어요? 좀 두껍게 이렇게 슥. 두툼하게. 네. 반응은. 어메, 나는 이런 거 필요 하나도 없다. 난 네 걱정이 건강이 이제 걱정이지.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돈 하나도 필요 없다. 슥 넣으시더라고요. 벌써 데뷔한 지가 꽤 됐어요. 한 15년, 6년? 16년. 예. 야, 그렇죠. 그렇구나. 근데. 동안이야. 피부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뭐, 크게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전에. 진짜 완전 동안이야. 제키도 그렇고, 네. SES도 이렇게 맞아. 다시 결성했잖아요. 그래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유엔은 몇 년쯤에 결성하나요? 예. 그 친구도 지금 드라마 하고 있고, 저도 연기 쪽으로 많이 가고 싶으니까 뭔가 UN이라는 이름으로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뭐 언젠가 무대를 같이 선다면 좋을 것 같아요. 황치열 씨 부르면 노래 많이 했잖아. UN 노래 한 적 없어요 혹시? 그래요. 명곡 알죠. 뭐 간단하게 하면 짠짠 한번 해주세요. 딴딴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바다가 나의 눈 속에 그보다 꽃나였어. 아이고, 지금 또 이 노래가 그 술집에 좀 그 옛날 노래 트는 술집 가면 술집에요? 이 노래 난리나요, 사람들이. 아~ 네. 맞아요. 난리 홈쇼핑 이런 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 맞아, 맞아. 오늘도 세 가지 고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고민들인지 보여주시죠. 아, 예쁘다. 우리 집 막내. 우리 집 막내. 말 못하는 고민. 네, 이번 사연은 우리 태진 씨랑 같이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둘, 딸 하나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오늘 전 제 막내딸 예린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예린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였어요. 띠리리링. 저 예린이 어머님, 저 예린이 담임인데요. 예린이가 학교에서 말을 안 합니다. 집에서는 말을 잘하는 아이가 학교에서 말을 안 한다니까 전혀 믿기질 않았죠. 띠리리리링. 저 어머님, 저 2학년 담임인데요. 예린이가 말을 한마디도 안 하네요. 띠리리리링. 어머님, 저 3학년 담임인데요. 담임이 다 똑같아요? 1, 2, 3? 계속 같은 담임이에요. 계속 같은 담임이에요, 지금. 목소리 담임이에요? 3학년 담임. 어머님, 저 3학년 담임인데요. 혹시 예린이한테 바뀌었구나, 문제가 좀 있나요? 말을 전혀 안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내내 제 딸 예린이는 학교에서 네라는 단 한마디조차 안 하고 있어요. 어이구야. 심지어는 학교 다녀왔습니다. 예린아, 왜 그래? 어디 아파? 나 몸이 너무 아파. 어머, 열 좀 봐. 이때까지 말을 안 하고 뭐 했어? 아무리 아파도 학교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혼자 끙끙 참는 우리 예린이. 이 작고 어린 것이 말문을 왜 대체 누가 닫아 놓은 걸까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여러분께 도움을 청해 봅니다. 학교에서만. 이게 뭐 아이를 낳아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굉장히 답답할 텐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임신을 한 순간부터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아이가 안 건강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별의별 걱정이 그렇죠. 생겨요. 이게 엄마가 되고 처음 느껴보는 마음인데 만약에 내가 엄마인데 애가 학교에서 말을 몇 년간 그러니까. 지금 안 한다고 계속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네. 속상하겠어요. 유독 학교에서만 말을 안 하는 딸 때문에 고민인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권혜중 나와주세요. 신발을 벗으시고 예린이가 학교에서 아예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니까
네, 지금 예린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네. 근데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그럼 네. 학교 말고는 집이나 다른 곳에서는 말을 잘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소원이 정말 이 자리를 나와서 밝히지만 네. 학교에서 찌릿하게 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어머니 많이 속상하셨나 보네. 어머니? 네. 해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린이가 어렸을 때 조그만 어린이집 다니다가 큰 단설 유치원으로 갔어요.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이제 말수가 적는데 아이들이 너 왜 말 안 해? 아이들이? 얘 말 못 하나 봐. 어? 얘 말 못 한대요. 아. 더 주눅이 들어서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예. 큰 유치원이니까는 그런 아이들이 초등학교 또 같이 올라오거든요. 아. 근데 선생님이 예린아 했는데 애들이 얘 말 못 해요. 먼저 아이들이 아. 이렇게 아는 척을 해주니까 얘는 더 이제 주눅이 들어서 더 그냥 굳어져 버린 거예요. 야. 엄마를 보면 겁나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면 학교에서 뭐 예를 들면 급하게 뭐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 글로 써서 하나? 친구들한테 뭐 지우개가 필요할 것도 있을 거 아닌데 자기는 얘기를 하니까 종이 쪽지에 나 지우개 좀 빌려줄래? 아, 쪽지에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전해주고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 아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선생님 이제 학년이 바뀔 때마다 저희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왜요? 학교에 가면 딱 첫 시간 됐을 때 자신 있게 말을 못하니까 아이들이 얘 말 못한대요. 계속 그런 계속 그게 반복. 선생님은 너 왜 말 안 하는데 일어서 있어. 너 말할 때까지 일어서 있어. 이럴 수 있잖아. 반응하는 아이가 집에 오면은 막 울어대는 거예요. 막 힘들어서. 저희 그 사전에 그 예진이랑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말을 안 했대요. 그래서 깨똑으로 대화를 시도했는데 그랬더니 조금씩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너무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먼저 그 깨똑 내용을 저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예린아, 몇 가지 물어볼게. 네. 말하고 싶은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했네요. 전하고 싶대. 예린이도 저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오늘 결과적으로 볼 때 좋아하는 게 짱구니까 마음을 열고 나서 짱구 춤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 수도 있어. 그죠? 아, 네. 올라올라지? 굉장히 좀 무리수 같긴 하네요. 예. 자, 예린이를 만나볼게요. 자, 예린이 안녕. 안녕하세요. 예린이 예쁘다. 예린아, 우리 당당하게 예린이 소개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4학년 장예린이. 예린이 입술이 너무 예뻐, 언니. 여기는 친구들이 없잖아. 그지? 친구들이 없고 다 예린이를 응원하는 오빠, 언니들, 아줌마, 아저씨들 밖에 없거든요. 편안하게. 누가 아줌마야? 저요? 저요. 예린아, 언니는 아줌마가 아니야. 언니는 언니야. 엄마보다 몇 살 많을 뿐이야. 예린아, 여기 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솔직히. 좋아요. 좋아요? 좀 떨리긴 하지만 좋죠? 여기에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혹시? 예린이가 좋아하는 연예인? 영재 언니. 예린이가 좋아하는 연예인? 영재 언니. 영재 언니. 영재 언니. 영재 언니. 어떻게 저렇게 잘 추냐? 올라, 올라, 올라. 예린아, 엄마가 오늘 안녕하세요 나오자 그랬을 때 나온다 그랬다면서요. 여기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용기를 가지고 싶어서, 용기를 가지고 싶어서. 용기? 학교에서는 이렇게 말이 안 나와요? 네. 그랬구나. 근데 본인, 예린이 너무 하고 싶은데 안 나오는 거죠? 그치. 근데 의지는 있는데 잘 못하고 있잖아요. 저도 알고 계시긴 하셨어요. 학교 가서. 그쵸. 왜냐면은 예린이가 학기 초가 되면은 네. 저랑 약속을 해요. 엄마, 나 오늘은 가서 안녕도 하고 내 소리도 한다고 저랑 막 굳게 네. 다짐을 하고 가요. 네, 네. 그래서 예린아, 오늘 학교 가서 잘했니? 그러면 펑펑 울어요. 왜? 했더니 엄마 내가 교실 가서 아이들한테 인사하려고 안녕, 안녕, 안녕 소리로 화장기 변기에 혼자 들어앉아서 100번도 연습하고 교실로 딱 들어가서 애들한테 안녕 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온 거. 그러고 이제 영어 연극 시간인가 이제 그 참가 활동이 있거든요. 네네. 참관 수업이 예린이가 말을 하니까 선생님께서 바구니 드는 역할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예린이한테 너 오늘 바구니 역할 했는데 참 잘했어. 너 말 안 해서 좋았지 했더니
엄마, 나도 영어로 말할 줄 아는데 나만 바구니 역할을 해서 굉장히 속상했다고. 그때 그런 말 하면서 엄마 나 상담 받게 해달라고 해서 2년 동안 상담 그래서요. 했어요. 좀 그럼 좋아졌어요? 상담센터 다니고 나서부터는 조금. 근데 여전히 내 소리를 못하는데 상담 선생님께서 저한테 예린이한테 재촉하지 말고 많이 기다려줘라면서 저를 많이 좀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그 예린이가 왜 이렇게까지 말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말을 하도 안 하고 자기는 말 못하는 아이로 인지돼 있다 보니까 내가 말을 하면 아이들이 나를 이게 쳐다보잖아요. 그 상황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주목되는 게. 네, 그리고 이제 유치원 때 바깥에서 유치원 선생님 만났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막 어머니 예린이 말 못해요. 빨리 병원 내려가세요. 그 얘기를 애 앞에서 저한테. 아이고. 애가 막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그것도 상처가 좀. 그렇지. 그거 진짜 큰 상처.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른들이 조심해야 돼요. 뭐.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좀 걱정이 많겠어요. 6학년 오빠가 같이 초등학교를 다녀요. 말도 막 시켜주고 책가방도 같이 들어주고 농담도 해주고 그렇게 이제 든든한 아들인데 6학년이니까 중학교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린이 혼자 남게 되니까 이제 그것도 걱정이 됐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교 부회장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예린이가 전교 부회장 오빠 동생이랑 소리 좀 듣고 싶대요. 그러니까는 허윤이가 하는 소리가 야, 너 그럼 반에 가서 내 소리 해야 돼? 했더니 그렇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니 예린이가 먼저 그 얘기를 했다고요? 정규 부회장의 동생이 되고 싶다고? 예린이가 먼저? 왜 놀라요, 신동이? 약간 소원 욕심이 있는. 저 어린애가 비선 실세가 되고 싶은데. 예예. 그래서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무튼 오빠로서. 떨어졌어요? 아, 떨어졌어요? 아, 몇 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네. 남발의 차이. 다들 몇 표 차이로 떨어지죠? 그렇죠. 오빠 굉장히 의젓하고 멋있는 오빠네. 아, 왜냐하면 동생이 그런다고 해서 그 사실 부회장 나간다는 건 쉬운 일 아니잖아요. 부담스럽죠. 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장호인입니다. 네, 그래요. 변성기 왔어. 변성기 왔네, 변성기. 왔어. 동생이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오빠 입장에서 딱 볼 때. 말을 하면서 반 아이들하고 최대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네. 지금은 안 행복해 보이는구나. 네. 집에 있을 땐 어때요, 오빠랑? 막 얘기도 잘하고 그래요, 어때요? 막 예린이가 집에 있을 땐 막 돼지 바보 하면서 저한테 돼지 바보요? 예린아 영재 언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다른 분이었구나.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때? 네? 학교에서 보면 이상한 표정 지으면서 손만 흔들어대고 말도 안 해요. 좀 속상하겠어요. 네, 그럴 때마다 속상하죠, 진짜. 아이고. 옆에 계신 분은 아버님이십니까? 누가 봐도 아버지죠? 아, 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아니면 이상해, 저희 앉아 있는 게. 예린이 아빠입니다. 아, 좀 심정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사실 좀 마음이 아프죠. 네. 제가 좀 쑥스러움을 좀 많이 타는 스타일이라서 네. 말을 좀 잘 못하는데 예린이가 좀 절 닮지 않아서 그런가. 아, 또 부모는 그렇게 부모는 잘 타는 게 뭐가 이렇게 조금 불편한 게 보이면 나 때문에 그런가라는 생각이 되게 미안하다. 많이 들거든요. 이 분위기에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이에요, 진짜 오늘. 아침에 이렇게 화장실에서 응가를 한 다음에 뭐 다 넣었어 해가지고 아빠 갈게 그래서 이렇게 뒤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뭐 쑥스러워하거나 고마워야 되는데 손에 똥 묻어 나누는 거예요. 아, 내가 나 때문에 일어나. 진짜. 네, 저희 혼자. 형 때문에 그런 거네. 부모님들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예린아, 궁금한 게 있는데. 잘생긴 오빠야? 친구 약간 표정 예린아, 흔들려. 잠깐만. 예린이 표정 흔들려. 예린아, 솔직히 잘생긴 것 같긴 해? 응. 이 중에서 제일 잘생겼어? 아니야, 있어. 누가 있어? 누가 있어? 야, 누가 들려야 되겠어? 한번 얘기해봐. 1번부터 6번이야? 몇 번이에요? 남자들이? 이렇게 가야 돼. 동물농장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취향이 특이할 수도 있잖아. 예린아, 여기서 나는 빼야 돼. 3층이 아니야.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그만 선택해줘. 몇 번? 1번. 오! 1번. 오! 오! 시어리! 오, 좋아요. 예린이한테 한마디 하세요. 아, 물어보세요. 애들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덜 잘생긴 오빠 한번 물어볼게. 화났구나. 아유, 살짝 이겼어. 그러면 혹시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
선생님 말고도 한 번이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얘기는 하고 싶어. 근데 말이 안 나와. 네. 와, 선생님들이 지금 TV 보시면서 예린이 목소리 여기서 처음 들으셨겠다. 사실 저희가 그 담임 선생님을 모시려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있으면 또 예린이가 부담스러워가지고 말을 못할 것 같다고 해서 전화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면 예린이가 지금 선생님 한번 불러볼 수 있어요? 시작. 선생님. 네. 좀 크게 선생님 한번 이렇게. 선생님. 그렇지.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예린이 목소리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세요, 진짜로? 학교에서는 전혀 예린이 목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되게 아쉬웠거든요. 네네. 근데 방송 계속 듣고 있었는데 감독님 복받쳐 올라가지고 너무, 너무 기특한 것 같아요. 예린이 목소리 어때요? 생각보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목소리가. 예, 아니, 얼굴도 너무 귀여워요. 예. 네,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학교에서도 이제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선생님께서 한번 예린이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예린아, 안녕.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야기지만 선생님도 얼마나 예린이 목소리가 듣고 싶었겠어요. 지금 맞아요. 예린이가 대답을 했는데 심정이 어떠세요? 너무 지금 기분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방송으로라도 들을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예린이 칭찬 좀 해줄 수 있어요? 예린이 어떤 친구예요? 예린이가 저희 반에서 참 성실한 친구예요. 네. 특히 미술 활동을 예린이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작품 같은 거 딱 내면은 되게 완성도가 되게 높아요. 손재주가 좋구나. 그런 거 보면은 되게 너무 기특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린이는 그럼 친구들하고 사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 반에서 이제 조은이하고 가장 단짝으로 친해요. 네. 그래서 조은이가 가장 잘 챙겨주고 지내고 있어요. 조은이가. 네. 오늘 예린이 단짝 친구 왔다는데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 조은이 안녕.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김조은이에요. 네. 김초은. 초은이.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백초은입니다. 네. 초은이. 조은이랑 초은이. 조은이랑 초은이. 조은아. 헷갈렸구나. 예린이는 어떤 친구예요? 긍정적이고 밝고. 목소리도 되게 이뻐요. 네가 진짜 긍정적인 것 같다, 야. 초은이. 저기 예린이가 초은이한테는 막 얘기 잘해요? 네. 학기 초부터 잘했었어요, 계속? 1학기 때는 제 친구랑 얘 막 간지럼 태우면서 얘 말하라고 막 했는데 이제 예린이가 말을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짧은 때를 더 잘했어요. 조은이 집 놀러 가면서 그때부터 제일 잘했어. 그랬구나. 그러면 조은이가 볼 때 예린이는 어때요? 어떤 친구야? 단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단점이. 진짜 친구다. 야, 그럼 근데, 사람이 아니지. 단점 없으면. 그러면 평소에 다른 친구들도 예린이랑 말을 막 하고 싶어해? 너희 둘 말고도요? 네. 예린이가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친구들 없을 때 화장실에서 저한테 안녕이라든지 뭐 짧은 그런 문장 같은 걸로 예린아, 조은이랑 얘기하는 거를 친구들이 보는 것도 약간 창피해? 불편해? 부담스러워. 옛날부터 안 했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 되게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보다는? 그럴 것 같아. 그지? 그래. 되게 말하고 싶은 게 되게 많지. 의자탄 오빠가 봤을 때는 예린이가 어떻게 하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엄마가 예린이한테 오늘 학교에서 말을 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가지고 예린이가 대답을 꺼려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부담감을 좀 안 주시면 그 엄마가 어떻게 엄마가 좀 기대를 줬으면 좋겠다. 엄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야, 6학년이 벌써 그런 생각을 네. 엄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엄마가 공감력이 쭉 공감해주는 게 어머니 그럼 평소에 집에서 예린이랑 대화할 때 약간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예린아, 너 오늘 학교 가서 말했어 안 했어? 오. 내 소리 했어 안 했어? 오늘 뭐 했니? 아. 했어 안 했어? 약간 다그치시는 게 대답할 틈도 없이 약간 많이 좀 몰아붙여서 질문하시는 편이세요? 네. 예린이는 평소에 엄마가 힘들게 하는 말이 뭐예요? 학교 가서 말하느냐고. 거봐. 그걸 계속 물어보는 게 부담이 있는 거야. 부담스러워요? 그게 왜 힘들어요? 저 또 말을 하고 싶은데 네. 말이 안 나와서. 어머니는 예린이가 이런 생각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셨어요? 하고 계시는 거? 아니 몰랐어요. 친구 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더 조바심이 났고 솔직히 1학년 되자마자 학부모 모임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엄마들이 막 뭐 예린이 말 못하는 엄마 막 이래요. 그러면은 저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이한테 그렇게 푸시하고.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사전에 그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좀 들었대요. 근데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선택적인 침묵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가면 그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침묵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거 알고 계셨어요, 혹시? 맞는 것 같아요. 예린이가 그러니까는 새로운 이런 공간으로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너 말 못하지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말이 나오면 절대 말을 끝까지 안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그럼요, 그럼요. 돼요. 자기도 잊으니까. 지금 넌 말 못하지 라고 해서 이게 시작이 됐잖아요. 똑같은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오늘 말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본인이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걸 알고 있는데 안 했으라고 대답을 해야 돼서 그 대답을 못하니까 그걸 4년 동안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예린아 너 말하고 싶을 때 해. 그러면 오히려 더 여유를 가질 그리고 수 있고. 그리고 기다려요. 남편이 보시기에 아내는 어떤 엄마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대화를 하셨잖아요. 보신 것처럼 그렇게 좀 다정다감하고 그렇게 친근하게 예린을 대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니야. 결론은 엄마네. 그게 아니라고. 아니,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근데 저희는 사실 그렇게 안 봤거든요. 야, 근데 그건 여러 가지 정보를 순식간에 저희한테 제공해 주셔서. 남편분도 안 했다는 고민이 있었나 봐요. 좀 들어볼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린이한테 좀 더 좀 시간을 좀 기다려주고 여유 있게. 네, 그러면서 좀 이해를 좀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머님이 약간 성격이 좀 급하시죠. 아 그런 부분이 없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톤을 보니까 밝으신 분이세요. 밝기 때문에 움츠려져 있는 사람들한테 강요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싸댄다 그러죠.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예린이가 좀 학교에서 그런 불편함을 겪는 것 같으면 예린이 친구들을 좀 이렇게 집으로? 불러가지고 같이 좀 편하게 친해지게 하는 이런 노력을 해보진 않으셨어요? 집에서는 잘한다. 생일날이나 핑계일 수도 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예린이한테 정말 미안한 게 한 번도 생일 파티를 해준 적도 없고 친구들을 초대해 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 셋을 낳고 뭐 맞벌이를 한다고 항상 집에 오면 뻗어요. 그러니까 셋째한테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전혀 학교 생활에 대해서 그런 거를 챙겨주지 못했어요. 예린아 만약에 엄마가 친구들을 막 여러 명 데려가서 생일 초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생일 파티.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친구 몇 명이나 부를 거예요? 집에서 생일 파티 하면? 아직은 생각. 다섯 명. 누구? 다섯 명 누구? 초은이 부를 거고. 초은이 있을 거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린이 생일이니까. 남학생도 있니? 쑥스러워. 야, 막스 어떻게 얘기해? 네가 가만히 있으면 초은이가 세 명을 초대할 거야. 자,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얘기를. 송현이, 한별이, 문희. 한별이네? 한별이. 한별이. 송현이. 초은아, 네가 나 될 게 아니잖아. 쟤 되게 나 어릴 때 같다. 어떡하지? 언니는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메뉴는 뭘로 했으면 좋겠어? 그래. 치킨. 치킨. 어머, 컷. 치킨. 집으로 보내줄게. 좀 보내줘. 연말이. 우리 네 생일이 언제예요? 아직 알고 있어야 되니까. 8월 4일이. 어? 8월 4일. 아직 멀었다. 예은아. 그럼 잘 생각해봐. 너 1월 달에 태어났을걸? 1월 4일 아니야?
크리스마스 때 보내주면 되잖아. 그때 파티 친구들. 그래, 크리스마스 때 친구들 친대. 왜냐하면 생일 파티도 생일 파티지만 엄마도 그 파티를 못 해준 게 되게 미안하셔 하거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파티를 한번 열어주세요. 예린아, 그 다른 친구들이 아마 이 방송 나가면 예린이 이렇게 방송하는 거 알 텐데 인사 한번 해줘. 얘들아, 이렇게. 얘들아, 나도 너희들과 같이 말하고 싶어. 자, 치킨 쏩니다. 어머! 자기소개. 자, 자기소개 할까? 저는 4학년 5반 19번 안유성입니다. 그리고 예린이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해봐봐. 예린아, 앞으로 너 친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줘. 예린이 오늘 목소리 들으니까 어때? 오늘 처음 들었지? 네. 어땠어? 뒤에서 듣고 있을 테니까. 목소리가 예뻐요. 목소리가 예뻐요. 저는 4학년 5반 김성현입니다. 아, 성현이야. 예린아, 목소리 이쁜데 말 많이 해줘. 알았어. 대답해줘야지. 알았어. 예린이 말투가 서울아. 되게 귀엽고 예뻤는데 말을 좀 더 많이 자연스럽게 해줬으면 좋겠어. 예린이가 반에서 쉬는 시간에 애들이랑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린아, 너가 맨날 화장실에서 얘기하다가 교실에서 마음껏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교실에서 마음껏 얘기하고 싶대. 근데 예린이 봐봐, 친구들은 다 너랑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데 앞으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할지 친구들한테 편안하게 왔잖아, 얘기할 수 있어? 오늘 나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같이 치킨 먹자 그래. 아니, 예린이가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기다려줄게. 기다릴게. 천천히 하고 싶은 말. 네가 막 긴 말 안 해도 돼. 그냥 이름만 불러도 친한 거야. 친구 이름을 한 번씩 불러줘, 여기서부터. 이름. 효성. 오, 안다. 너 알아. 야, 예린이가 알아. 너 축하해. 너 25일 날 치킨 먹어. 송윤, 민서, 한이, 한별이. 앞으로 친하게 지내. 앞으로 친하게 지내세요. 내가 초대할게. 25일 날 얘기해 주세요. 내가 초대할게. 메뉴는? 치킨. 그래, 아유, 저희 자리로 올라가. 그래,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우리 예린이한테 성대. 우리 예린이 옆으로 가서 앉아, 이렇게 쭉 앉아. 야, 든든하네, 엄마. 친구 지금 7명이 와 있어요. 네. 든든합니다, 엄마. 아, 그리고 뭐 지금까지 뭐 담임 선생님께서 쭉 내용을 듣고 계세요. 아, 지금도 안 끊으셨어요? 네. 안 끊었어요? 네, 안 끊고 진짜. 네, 선생님! 팔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아, 왜요? 선생님께서. 감동이다. 이거, 선생님 끝까지 전화를 안 끊으신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도 치킨 때문에 그러신가요? 친구들하고 예린이하고 얘기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듣고 있었어요. 아유, 네. 정말 감동이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선생님, 멋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린아, 선생님하고 우리 반 친구들하고 예린이를 많이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예린이 힘내,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치료 씨부터 고민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고민인 것 같아요, 이것도. 네. 처음 자체는 굉장히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자의 어떤 책임이나 집안의 책임, 어떤 그런 단면을 좀 본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린이가
조금 기다려주면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앞으로 학교 다니기가 편할 것 같아서 주변 분들이 다 예린이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저도 고민이라고 누를게요. 예. 아, 이 고민에 좀 공감을 하셨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엄마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앞으로는 말썽부리지 말고 말 잘해. 말 너 말 잘 들었잖아. 말썽부리지 않았어. 말썽부리지 않았어. 말썽부리지 말고 엄마 말썽 부리지 말고. 엄마 말썽부리지 말라고. 말썽부리지 마세요. 자, 엄마 아빠 사랑해 한번 해 줘. 사랑해. 예린아. 방태로 비주고만 안 돼. 알았지? 말 못하는 고민. 자, 얼마나 나왔나요? 보여주세요. 자, 100자리. 100표는 넘게 응원하셨을 거라 봅니다. 192? 스마트한 당신. 제목만은 들어서는 뭐 이렇게 고민 같은 느낌이 안 드는데. 안녕하세요. 아산에 사는 30대 주부예요. 지금까지 제가 참아온 길을 잠시 소개할게요. 라디오 남편이 사회인 약을 한다고 비싼 장비들을 미친 듯이 사재 낄 때 전 꼭 참았어요. 또 담배를 끊겠다며 100만 원어치 전자담배를 수두룩하게 사드릴 때도 그걸 왜? 전 참았어요. 그러다 그리고 담배랑 전자담배 둘 다 태워대는데도 전 어떻게 했다고요? 참았어요. 참았어요. 근데 이것만큼은 도저히 못 참겠는데요. 남편은요, 스마트폰 신제품이 나오는 족족 시리즈별로 더 사드려야 직성이 풀리고요. 각종 스마트 기기를 최대 탁신대로 사드려요. 연예인도 아닌 남편은 평소 휴대전화를 무려 3대씩 가지고 다니고요. 24시간 스마트폰을 붙잡고 사는 탓에 돈가스 가게 주방일을 하는 남편은 튀김기름에 손을 넣고 으아, 이 칼로 내 손등을 찍어서 아, 이거 좀 비좀 봐. 아, 그래도 다행이다. 폰은 무사하네. 폰은 무사하네. 아주 정신 빠진 제 남편. 제발 좀 어떻게 좀 말려주세요.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얼마나 사드리신 겁니까 지금? S전자에 뭐 시리즈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S1부터 뭐 네, 다 샀고요. 와우. 현재는 태블릿 PC 하나, 스마트워치 두 개, 그다음에 스마트 밴드 하나, 핸드폰 세 대 이렇게 갖고. 야, 그걸 핸드폰을 세 대 쓰시는 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다 개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한 대는 게임용으로 와이파이 있는 곳에서만 쓰고 하나는 정말로 이제 전화를 한다거나 또 하나는 영화 볼 때. 영화? 영화만 네. 보는 거야? 용돈 다 보는 따로 봐. 같이 보면 되지? 돈이 많이 들겠네요, 돈이. 엄청 많이 들죠. 50만 원에서 150만 원. 50만 원에서 150만 원. 50에서 100, 많이 들 때는 150만 원까지? 네. 한 달에요? 한 달에. 그게 꾸준히 들어가는 돈인 거죠, 핸드폰에? 그렇죠. 핸드폰을 사면 각종 악세사리도 사야 되고 색깔별로 사고 색깔? 재질별로 사고 와. 네. 케이스를요? 네. 주방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칼질도 많이 할 거고 하면은 조심성이 많이 필요한데 튀김을 하는데 어디서 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 손을 막 떨면서 한쪽으로 핸드폰을 보고. 아유, 아, 아, 그때 본 게 뭐 영화였어요, 게임이었어요? 뭘 보고 있었어요? 게임이었던 거 같아요. 이제 주방에 거치대가 세 대가 있어. 굉장히 스마트 거기다 올려놓고. 바빠도 그건 켜놓긴 할 것 같아 이분. 네 맞아요. 안 보더라도. 살 때도 꺼 켜. 근데 요즘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켜놓잖아. 게임을 계속 돌리더라고 보니까. 맞아요. 계속 게임을 승급이 돼야 되니까 레벨 올라가야 되니까. 자 남편 만나보겠습니다. 아유 멋지게 생기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스마트기기 이렇게 많이 사지는 게 불필요하게? 남자들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약간 뒤떨어지는 느낌? 뒤떨어지는 것도 있고 뭔가 다 내 거가 돼야
좀 뭔가 마음이 편하다거나 제가 좀 늦게 사면은 뭔가 시대에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예, 보통 얼리 어답터라고 하잖아요. 예, 남들보다 신상 나오면 빨리 사는 게 얼리 어답터예요? 그러니까 제품 같은 게 새로 나오면 바로 판매를 하는 게 있고 그런 혹시 것들을 이제 지금 먼저. 뭐 블로그 같은 거 하시는 거예요? 그 그렇지. 그게 스펙을 쓰신다거나 취미로 뭐 그런 거 하시는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잘 활용하는 사람들을 얼리 어답터라고 그러지 기계에 따라서 신상이 있다고 얼리 어답터는 아니잖아요. 신상품들을 많이 구입하긴 네.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다 필요해요? 본인이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세대나 다? 예, 저는 다 필요해서 네. 구매를 해요. 어떻게 필요해요? 아니 근데 거죠. 전화기 쓰는 걸로도 영화 볼 수 있고 어떤 게임 하시나요? 밤새 틀어놔야 돼요. 움짤 볼 때 항상 그 앞에 광고 달아붙은 거 짜증나요. 블루투스 같은 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하면서 네. 양손이 자유로우면 이해할 수 있는데 혹시 스마트 밴드 같은 경우에는 네. 운동을 평소에 많이 하시는가 봐요. 이거. 운동은 밴드 사시는 거 보면. 예, 지금은 안 하는데 굳이 그럼 이걸 신장 박속수를 돈가스 온도제요? 온도는 못 재고 이게 그냥 아무리 취미라고 해도 그렇지 경제적인 측면을 좀 고려하셔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현실을 직시하시고 네. 안 해보면 진짜 그 가게 운영하시라고 힘든데 무조건 신제품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중고 그런 사이트 많잖아요. 그런 사이트 뒤져서 좀 저렴하게 사고 또 그 윗단계가 나오면 또 팔고 사고 돈이 막 엄청 많이 하니까. 들어간다. 근데 네. 있는 걸 팔고 계속 새 것만 사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는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많이 든다고만 하니까. 네. 근데 그것도 어차피 처음에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그럼. 사실 의미는 없죠. 너무 변동이 심해요. 변덕이요? 네. 그걸 사고 팔고 해가지고 나오기 전에 목록이 몇 개나 되나 봤어요. 155개가 됐어요. 52주거든요, 1년이. 4년이면은 거의 한 10일에 한 번씩은 바꾼 거야. 155번이면. 그렇게 돼요? 어. 딴 건 모르겠는데 남편이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난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고민자가 돈이 많이 왔었거든요. 하나도 안 도와주고. 집에 와서도 계속 영업이죠. 지금 26개월 된 아들이 있어요. 아이고. 또 남자이다 보니까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지, 아빠가 도와줘야 돼, 아빠가 남자애들은. 많이 봐줘야 돼요. 네, 아빠랑 지금 놀아주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요. 가면 무조건 안방으로 가가지고 휴대폰 세 개를 꽂아요. 게임기 두 개를 켜놓고 하나는 이제 SNS를 한다고 글 같은 걸 본다. 애는? 애는 그냥 혼자 놀고 있다가 제가 이제 뭔 일을 하려고 하면 엄마 자꾸 못하게 하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또 제가 애기랑 너무 안 놀아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집에 이제 그래요? 요즘에 트램폴린 그것도 잘 해주고 미끄럼틀도 잘 띄워주고. 하루에 몇 분, 얼마 정도 놀아주세요? 20분? 휴대폰 보는 시간, 애 보는 시간 이렇게 봤을 때 99대 1 정도 되는 거 진짜 화면에서 보니까 진짜 네. 화난 거 저희 건물에 이제 저희밖에 없으니까 신랑한테 애기 좀 잠깐 봐줘 그랬는데 자꾸 사람 인기척이 나가지고 이상해서 봤더니 아장아장 걷는 애기가 계단 난간을 잡고 1층까지 내려간 거예요. 아이고 네? 네. 아이고 아빠는 아빠 안 보고 게임하고 있었고 아 그걸 빼서 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했잖아. 그러면 또 사잖아요. 애 안고 뛰어올라가지고 소리 내고 하겠죠. 그때 얘기하니까 어때? 뜨끔뜨끔하죠 지금? 이거 너무 했잖아. 이게 뭐예요? 예. 이제 줄었었어요? 지금 뜨끔하네요. 좀. 그래서 욕을 좀 많이 먹고 나서 줄어들었냐 하는 시간이? 아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지만 술은 잘 안 해요? 술이 형 좋아합니다. 아 좋아해요? 네. 그 담배는요? 담배도 한다 그랬잖아. 두 개 다. 아, 담배도 계속 하고 못 끊고. 두 개 다 한다 그랬잖아. 전진합니다. 네. 보통 여기 나오시는 그 상대편에 계신 분들은 제가 스마트폰 아주 딴 남자들처럼 뭐 제가 담배를 핍니까 술을 먹습니까? 하는데 당신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스마트폰 중독뿐이 아니라 지금 까면 갈수록 계속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주사는 지금? 없어요? 저 원래는 술 때문에 되게 결혼 초반에 이혼해야 되나 이 생각까지 했어요. 술 먹고 주사 심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어떤 주사가 뭐 괜히 입간판이라든가 뭐 사람 모형의 핸드폰 가게 앞에 있는 건 괜히 막 부시고 아이고야 진짜 많이 갖고 있다 여러 가지 갖고 있다 야 이거 진짜 다 저렇게 다 갖춘 사람이 드문데 그러니까 신기해요 복덩어리다 오늘 종합편이네 혹시 인형은 안 뽑아요? 인형도 인천에 저희 술집 할 때 좋아했습니다 기억은 납니까?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술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런 분은 술 드시면 안 돼요. 여기에 도박까지면 활용점적인데. 그 물어봐요. 도박이 다 피곤해요. 친구들끼리 만나면. 아, 네. 제가 유일하게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고스톱도 못 쳐요. 고스톱도 못 쳐요. 잘났다. 잘났다. 유일하게 남편이 못하는 건 도박. 휴대폰 보는 시간, 애 보는 시간 이렇게 봤어요. 99대 1 정도 되는 거예요. 변동이 심해요. 사업팔고 해가지고 155회가 됐어요. 지사는 없어요? 11회 와. 11회 와. 저렇게 다 갖춘 사람이 드문데. 잘났다고 생각해. 유일하게 남들이 못하는 건 도박. 자, 오늘 밖에서 남편을 보는 또 친구분들이 오늘 또 고맙게 나오셨습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분이 오늘 아내분이 스마트폰 중독이 돼 있다. 이게 고민이라고 나오셨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대학교 때 저희 같이 공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연습 때에도 항상 뭐에 빠지면 핸드폰만 잡고 있다가 자기 차례를 항상 놓쳤었어요. 아, 연습 자기 차례를? 예. 그러다가 결국에는 본 공연 때도 자기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핸드폰? 아, 네. 그것 때문에 엄청 애 먹었었어. 근데 이게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건데요. 아침, 점심, 저녁, 심지어 새벽까지 카톡. 확인해 보면은 전부 다 게임 카톡이에요. 아, 그 아이템 보내달라고. 예, 뭐 새벽에도 막 와요? 새벽에도 와요. 그것 때문에 차단한 적도 있었어요. 야. 제가 처음 재소 씨를 처음 봤을 때는 물론 지금도 이쁘지만은요 엄청 더 이뻤었어요. 미인이세요? 미인이신데 왜 지금도? 지쳐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양진이랑 되게... 친구랑 결혼하고 나서 아주 세월의 풍파를 제대로 맞았죠. 세월의 풍파를 제대로 맞았죠. 아니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철이 없는 게요. 한 번은 또 핸드폰 새로 샀다고. 오늘 아주 큰 결심하고 나오셨구나. 핸드폰 새로 샀다고.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동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는데 네. 딴 게 아니고 주방에서 제수씨 일하고 있는 거. 쇠망치 들고 돈가스 고기 이게 두들겨 패고 있는 거. 그리고 돈가스 기름에 튀기고 있는 거. 심지어 아이고, 철없다. 그 슬로우 모션으로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어땠어요? 보는 순간 어땠어요? 네, 솔직히. 아, 돈가스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거. 아니. 근데, 진짜 철없다. 아니, 아내가. 일하고 있는 거를. 좀 친구로서 한마디 해주시죠. 아, 이 시선이 좋으시네. 야, 지금 잠깐 그 사이에 괄호 열고 여기 난 몇 개가 나왔는지 알고 있어요. 팩트가. 친구분 한마디 해주세요. 양진아, 이제 철 좀 들어라. 아내분이 고민하러 나왔잖아요. 근데 얼굴이 지쳐 보이냐. 근데 결혼 전에 아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지금 친구가 너무 이뻤다고 그러는데. 산다라 박씨. 그러네. 그분의 느낌이 약간 있었어요. 아니, 지금 있으신데요? 근데요, 지금은요? 네, 좀 지쳐 보이긴 하네요. 제가 초면에도 이렇게 딱 보고 지쳐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 때문인가요?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같이 이 일이 하는 시간이 또 같이 좀 길고. 모두 남편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 결혼 생활 때문에 힘들죠. 그런데 아니. 좀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서 더 과중시키고 있는 건 생각이 돼요? 제가 볼 때는 게임. 게임 중독. 게임 중독이에요. 게임 중독.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치장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맞아. 타인의 그 시선에 의해서 자기 행복감이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되게 생각해볼수록 문제가 좀 깊어지는 것 같은데 남편이 자꾸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 때문에 또 걱정되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길을 걸으면서도 핸드폰 보느라고 엎어질 뻔도 하고 네. 아, 예전에는 또 가다가 맨홀 뚜껑에 빠진 적도 있다고. 와. 맨홀에 빠졌다고요? 아니, 이게 진짜 얼마나 위험하냐면 제가 그 얼마 전에 증강현실 하는 게임 있잖아요. 제 아는 형이 그걸 하다가 진짜 맨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17 바늘을 꼽면서 네. 진짜 한심하더라고요. 운전할 때 한심하지. 41살인데 41살 형님이신데 그러면 운전할 때는 네. 안가요? 예전에 한번 고속도로다 보니까 140, 150 밟을 때가 많잖아요. 분명히 앞에 차가 있어요. 빨리 서야 되는데 안 서는 거예요. 그때서 고개 딱 들고서 브레이크 밟아. 정말 제가 말 안 했으면 대형 사고 나요. 너무 너무 심각하다. 애도 있는데 네. 진짜 심각하다. 그러면 막 차선 넘는 건 일도 아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핸드폰 카톡이나든가 뭐 이런 게 보면은 꼭 봐야 돼요. 아, 무조건. 위험한데. 그거 핸드폰 보는 게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로. 운전 휴대전화 시선 1초만 뺏기면 약 20m 정도를 눈 감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위험한지 본인은 못 느끼십니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죠.
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해지네요. 어떡해. 아우, 저게 저 애들이 다 찍었어요. 아... 얼마 전에 뉴스에 났잖아요. 그 화물 차 몰던 사람이 휴대폰 보다가 앞에 정차돼 있는 차 보지 못하고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붙여가지고 2초, 3초. 근데 또 뒤에 차는 애들이... 트럭이라. 이렇게 사랑하고 예쁜 우리 가족들 순식간에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싹 다 사망하고 그 화물차를 몰며 휴대전화 받던 사람이 이것 때문에 10년간 감옥에 갔대요. 네. 어떠세요? 실제로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남편하고. 찹찹하네요. 그럼 여기가 아니 운전하면서 보는 건 진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좀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 근데 이렇게까지 휴대폰에 집착하시는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결정적으로 이게 좀 심해지게 된 계기가 인천에서 아산으로 이제 그렇게 가면서 너무 마음적으로 허전한 거예요. 그게 가족들이 같이 있긴 없고. 있는데 이제 친구들과도 다 떨어지고 제가 외로움을 좀 많이 타거든요. 혼자 밥 먹는 것도 싫어해요, 제가. 또 장모님이 또 같이 사시다 보니까 눈치 보이는 것도 있죠.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그러니까 처갓 때 쪽으로 처갓집 그렇죠. 쪽으로 간 거예요. 네, 저희 집은 아니니까.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기 시작하고부터 좀 눈을 많이 돌리지 않게 됐나. 굳이 계기를 따져본다면 그 이유라는 거죠. 솔직히 장모님이랑 같이 산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게 건물이 저희 엄마 건물이세요. 아산으로 이제 잠깐 몇 년 동안 고생만 하자 해서 내려온 건데. 임대료라도 아끼자. 빨리 돈 벌어서 저희 가정도 꾸리고 이제 아기도 있으니까 돈 좀 벌고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렇게 찾고 쓰니까 그거 좀 자제 좀 해줘. 본인은 좀 남편은 저 스마트폰 막 사고 신상 사고 그러는데 본인은 꾸밀 거 안 꾸미고 살 거 안 사고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저보다는 아기. 애기보다는 뭐 남편 이렇게 되더라고요.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아내분들이 뭐. 저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이제 남편이 어느 날은 너무 이제 힘드니까 저한테 가게 그만하고 인천 가자. 그랬었어요. 근데 솔직히 지금... 철없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뭐 된 것도 하나도 없고 인천 가서 뭐 할 건데.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것들. 인천 가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일을 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는 제가 이제 가장이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죠. 무슨 일을 해서든지. 계획이 있으신지. 아, 인천은 안 외로우니까. 그렇죠. 핸드폰 덜 보겠죠. 덜 외로우니까. 그러면은 경제적인 거는 아니요, 누나한테. 남편님 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외로워서 핸드폰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핸드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부인분은 더 외로우세요. 그러니까 막. 같이 있다라는 느낌이 아예 받을 수가 없어요. 난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난 여기 왜 같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렇게 깊게 생각하는지는 예 오늘 얘기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약간 미안해진 마음이 많이 생기나요? 예 좀 예 미안한 마음이 좀 있네요. 근데 사실 여자들은 되게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지. 혹시 내 친구들이 내 남편 갖고 뭐라 뭐라고 할까봐 절대 그런 얘기를 해. 그리고 오히려 친정 가서도 혹시 내가 속상하거나 울면 우리 부모가 내 남편 욕하는 걸 듣기 싫으니까 말을 더 못해요. 그래서 더 외로워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까지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이렇게라도 내가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내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할 걸 다 각오할 정도로 급박한 거예요. 맞아요. 치고 힘들고 돈가스 튀기고 애 보고 막 그런데 남편이 아 오늘 고생했어 여보 어? 야 고맙다 뭐 이러면서 요 마디 사실 그 행복감에 사실 피로가 싹 다 없어지는 건데 그걸 못했으니까 에너지 충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같이 있어도 외로운 여자거든요. 나시는 뭐야? 말을 잘해서 아내가 전기 아내가 오늘 얘기 다 하니까 지금 남편도 조용히 들어주고 여러분도 들어주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거든요. 네. 지금 제가 했던 그 얘기. 그러니까 지금 별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하세요. 남편한테 눈물, 바라고 눈물을 싶은. 좀 예, 닦으시고 우리 안녕하세요가 좋은 게 그거래. 서로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대요. 집에서 둘만 있으면 막 싸움하고 시끄러워 너 맨날 그래 막 이러는데 우리는 무조건 들어야 된대. 예, 사람들이 보고 예. 있으니까. 보고 듣고 귀가 몇 개야 지금. 그 긴 시간 좋네요. 들은 건 처음이죠. 끝까지 들은 거. 감사해요. 말고 좀 자기 할 일 할 때는 자기 할 일도 좀 하고 일을 딱 하고 네. 나중에 이제 쉴 때 네. 자기 시간 때 한 그리고 막 솔직히 그건 당부하고 싶어요. 잘 때
머리맡에 아기도 있는데 충전기 다섯 개 꽂힌 걸 쫙 깔아놓고 자요. 그것 때문에 요즘에 막 그 전자파 기능 스티커? 그걸 그치. 사가지고 제가 막 붙여놨거든요. 근데 붙이면서도 제가 되게 한심한 거예요. 왜 이걸 내가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애기가 아빠를 조금 잘 안 따라요. 안아주려고 하고 뽀뽀하려고 하면은 막 밀어요, 애기가. 아기랑 좀 더? 그러니까. 친해졌으면 아이가 앞으로 아빠를 더 멀리하면 어떡해요? 그런 걱정 안 되세요? 걱정되죠. 예, 그러면 이제 아빠도 좀 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아, 이렇게 하겠다, 아내한테 좀. 집에 올라갔을 때는 이제 핸드폰을 꺼내지 않고 애기랑 놀아주는 시간 많이 갖고. 그것만이라. 그럼 일할 때는? 일할 때 주방 이렇게. 그래, 튀김할 때는 하지 마요. 운전할 때 하지 마세요. 네, 운전할 때. 운전할 때는 진짜 절대. 때. 자, 집에 한번 가볼까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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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씨가 유독 이 고민에 좀 약간 침묵을 많이 지키신 것 같아요. 아까 옆에서 그러시더니 저 게임은. 제가 게임 중독이에요, 약간. 그래서 집에 가서 핸드폰 안 꺼낸다 그랬잖아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게임을 효율적인 방법. 하루에 한두 시간 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 게임을 좀 꺼내주세요, 그럼 그거 하라고. 그 게임 추천.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예. 시간을 끌어주세요. 이 집에 남편이 없어요. 아빠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잠깐 목욕 시켜주고 애기 잠깐 20분 봐주는 거 그거는 옆집 아저씨도 해줄 수 있어요. 지금은 게임이겠지만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게임이 아니면 다른 중독으로 또 갈 빠져. 거예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고민이면 눌러 너무너무 주세요. 큰 고민이에요. 그렇게 목욕 시켜주는 건 뭐 옆집 아저씨도 할 수 있다는데 옆집 아저씨가 하면 좀 이상하게 그런 취지로 조금은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처가로 갔죠. 그리고 친구들 없죠. 하루 종일 계속 그래요, 그 공간에서 함께 일하고 장모님이 계신 공간으로 다시 와서 함께하고 결국에는 서로의 편이니까요, 평생. 내 편이 나를 잘 응원해 줄 수 있도록 믿음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아내의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지금부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결과 보도록 할게요. 자, 말 못하는 고민이 지금 152표로 현재 선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158표 나오면 우승입니다. 자, 고민입니다. 우리 집 악마. 안녕하세요. 서른 많은 둘째 딸이에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희 가족 소개부터 할게요. 부모님과 스무 살인 언니가 있고요. 둘째가 저고요. 제 밑으로 고1 여동생, 그리고 중1 여동생. 잠깐만요. 그리고 네 살 남동생. 네 살? 그리고 두 살 남동생. 총 6남매 다둥이 집인데요. 애정이 남다르신 두 분이네요. 네. 저희 집 최고의 상전이자 골칫덩어리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뭘! 물 떠달라고 뭘! 빨리 물!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직접 좀 해! 이런 시베리아! 손 하나 까딱 안고 악마처럼 구는 이 사람은 바로 저희 언니예요. 온갖 집안일에 동생들 돌보는 일도 모두 제 몫이에요. 빨래 넣는 거 좀 같이 하자. 아니면 언니가 막둥이를 좀 봐주든가. 닥쳐, 이 개나리! 맞고 싶냐, 너? 맞고 싶냐. 요거 되게 귀엽게 하는데요? 육남매 둘째란 다 이런 건가요? 정말 미치도록 서글픈데 제발 저희 언니 성격 누가 좀 개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형님 어떻게 돼요? 저는 제 첫째가 누님이시죠? 누님. 그다음에 형. 그다음에 저. 삼남매. 네. 충분히 좀 이해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한창 제가 이제 춤출 때 슈트를 입고 춤을 췄어요. 그래서 나갈 때 싹 나가면 누나가 이제 소파에 누워서 어디가? 설거지하고 나가. 슈트 입었는데. 제가 그래. 다 의상 다 입었는데 무슨 누나 좀 해. 그러면 누나 하고 가라고. 그러면 이제 하고 슈트 다 걷고. 우리 누나 둘도 화장시키고 치마 입혀갖고 밖으로 내보내고 막 이거 되게 많이 했어요. 야, 진짜. 어린애지만 보기 싫었겠네. 느낌 잘해. 그렇죠. 언니 때문에. 힘들어서 저희한테 사연을 보낸 주인공입니다. 고민의 주인공, 놔주세요! 언니가
평소에 심부름을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밥 먹을 때 물을 마시려고 계속 옆에서 따라줘 이러면서 반복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해줄 때까지. 해줄 때까지? 아, 그럼 안 따라줘 그러면. 괜찮아. 또 언니가 떡볶이가 먹고 싶대요. 저보고 사오래요. 근데 사오는 것도 자기 돈 주고 사오라는 게 아니라 제 돈을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추상한 거지. 만약에 근데 안 한다고 끝까지 하면요? 언니가 무섭게 돌변해서? 응, 욕설을. 욕을 해. 야, 미친? 네? 무서워요, 진짜. 근데 이제 하고 가라고 인상 탁 쓰면은 하게 돼요. 안 해본 적 있어요? 누나? 반하게 해본 적? 막 들으니까 막 뭐를. 뭘 들어요? 다 던질라고? 네. 그러니까 언니가 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편인가 봐요, 그쵸? 그렇죠. 본인은 다 해도 되는데 남이 하는 걸 제가 너무 싫어해요. 언니가 저한테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춰요. 갑자기 나타나고 노래하고 춤을 춰?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고. 일로 와봐! 근데 제가 또 노래를 흥얼흥얼 거리고 노래를 부르면 네 목소리 듣기 역겨우니까 입닥치라고. 말을 해도 그렇게 말해요? 말을 입으면 할까? 듣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막 싸울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네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어깨를 툭툭 치면서 엉덩이를 거쳐요. 예? 엉덩이를 거쳐요? 거쳐다고? 이렇게? 미들킥! 툭툭! 빡! 콤비네이션으로. 네. 네. 기분 나쁘겠다, 그것도. 자, 언니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언니 안녕하세요. 신박한 얼굴을 가지고. 안녕하세요. 귀여운데? 착해 보이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막 시키는 건 사실이에요? 막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이런 거는 사실이에요? 네. 아 이제 그거는 언니로서의 특권이랄까? 언니로서의 특권이랄까? 네? 언니로 태어났으니까 동생한테 부탁할 수 있는 거고 동생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동생도 들어줄 그런 게. 아 그건 아는데 떡볶이를 왜 동생 돈으로 그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동생한테 부탁을 하면 저도 나중에 보답을 하는 성격이에요. 나중에. 지금만 들어보면 나중에 언제 보답을 한대 보답. 최씨 왜 이렇게 웃는 거예요? 왜? 왜? 어이가 없어서? 아 저희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크면 미안해 간다. 아니 또 막말하고 막 때리기까지 한다면서요. 똑똑 건드리고 발을 빡. 욕설은 제가 인정을 하는 게 제가 원래 욕을 좀 많이 하고. 나 달고 살아요. 네 잘하고 막 그래서 이제 그거는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폭력이라기보다 그냥 장난. 발로 막 걷어찬다고 그러잖아요. 가끔 조절이 안 될 때. 뭐 장난으로 이렇게 차는 거면은 뭐. 언니 엄청 아파요. 언니가 태권도 4단? 태권도 4단이에요. 태권도 4단? 태권도 4단? 그럼 말 들어야겠네. 말 들어야겠네. 유단자가 때리는 거는 이거 폭력인데요. 어렸을 때 태권도를 했었어요? 아니, 같이 태권도 했었는데. 아 본인은 몇 단인데? 저도 4단이에요. 언니가 말씀드렸지만 워낙 힘이 세서 감당이 안 돼요. 같은 사단이라도? 네. 아, 급이 다르구나. 네. 지금 옆에도 동생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인사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가족, 아니 가족 유니폼인가 봐요. 정자켓이. 네, 정자켓이 가족 유니폼인가 봐요. 그거 누가 사자고 그랬어요? 이렇게 맞춰 입자고 누가 그랬어요? 모르겠는데요. 엄마요. 엄마가. 엄마가. 엄마. 지금 몇 학년이에요? 고1인 셋째 박세린입니다. 네. 고1. 그래요. 뭐 언니 얘기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이해 가요. 저희 언니가 되게 많이 힘들어요. 본인도 되게 힘들었어요? 언니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긴 해요. 눈치 보나 봐. 언니한테 맞은 적이 있어요? 아니면은 보니까 둘째 언니가 맞을 짓을 좀 해요? 어때요?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괜찮아. 오늘은 다. 솔직히 큰 언니 눈치가 좀 보여요? 지금 솔직히 말해봐. 다 있겠죠. 왜 바로 옆에 있는 거. 등치지 마요. 더 부담스러우니까. 오늘은 동생들한테 자유의 날을 좀 줘요. 마음껏 얘기하고 오늘 용서하겠다고. 편하게 얘기하라고 동생한테 얘기해. 제가 잠깐 한눈을 파느라 언니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마다 언니가 인상을 팍 쓰면서 목소리를 확 깔면서 야, 너 왜 너 말 잘 안 듣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황채영 씨 누나처럼.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을 누나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가족이랑 같이 어디 놀러 갔을 때나 제가 너무 흥분돼가지고 막 뛰어다닐 때가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언니가
아야 뛰지 마라. 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왜 뛰지 말라고 해요? 아, 신나서 뛰는데 왜 뛰지 말라고 그래요? 언니. 네. 실내에서 꼭 뛰어요. 근데요? 그러니까 실내는 조용히 해야 되니까 아, 뛰지 말라고. 식당 이런데? 네, 그 아. 자제하라고 좀. 정말 맞아요? 언니가 식당에서 셋째 말해봐요. 실내에서 뛰었는데. 네. 와. 교육 방식을 가지고 있네요, 언니가. 네. 자, 옆에 동생. 몇 학년? 진짜 겁 많이 먹은 얼굴이에요, 지금. 네. 안녕하세요. 중1. 중1, 끝이야. 이제 내년이 중2 되는 거죠? 네. 이제 그 병 걸리기 전에 전조증상이라고. 네. 울랑말랑 할 때. 그래요, 편하게 다 얘기해봐요. 근데 막 제가 자고 있을 때 많이 뒤척여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뒤척일 거면 나가라 그러고 방에서? 네. 그래서 제가 막 침 삼키거나 막 그런 거 소리 들릴까 봐. 아, 침 삼키는 소리? 침 삼키는 거 너무 와인데 네. 침 삼키는 거 너무 했다. 네, 조용히 해요. 야, 야. 침도 못 삼키고 고여있어? 침이? 처절하다. 야, 잘 때 흘릴 때도 있고. 흘릴 때도 있고. 조이도 같은 거 넣고. 큰언니랑 같이 썼던 방에서 쫓겨났어요? 네, 쫓겨난 적 있어요. 그래서 둘째, 셋째 언니 방으로 같이 간 거예요? 네. 큰언니 빼고 나머지 셋이 아, 진짜 좀 큰언니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큰언니한테 불만을 얘기해보자. 이런 적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단호하네. 아니, 왜 단호하다. 큰언니가 무서워서? 네. 생각은 있었지만 말을 못 뱉은 거예요? 네. 무섭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애들이 언니를 무서워해서 동생들도 그걸 무서워해요. 방을 쓰다 보면 어질러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치우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 아, 치울 거야, 아씨 이러면서 셋째랑 넷째가 맨날 말끝마다 아씨 아씨 거리는 거예요. 대들어요? 네. 큰언니한테 안 하면서? 네, 큰언니 무서우니까 이제 못하고. 아니, 그럼 무섭게 거. 하면 되잖아요, 본인도. 큰언니처럼. 똑같은 인간이 되긴 싫으니까. 같은 인간이 되기 싫으니까. 나는 너와 다른 인간이야. 근데 동생들 앞에서 큰언니가 주인공을 막 무시하거나 막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 동생들 네, 앞에서? 제가 동생을 이렇게 혼내키고 있으면 시끄럽다고 그만하라 그래요, 저한테. 아~ 그걸 보고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그럼 귀신이 안 쓰지. 언니가 혼내키고 있으면 좀 하게끔 냅둬야 되는데 중간에 와서 그래 보니까 자기는 막 시끄럽게 하고 네, 너나 잘해 이러고 두치한테 그러면은 미신이 안 쓰잖아요 언니 체면이 그러면 이제 야 잠깐 이리 와봐 그러면 저 방에 혼자 가서 그렇지, 따로 데리고 가야지 왜 혼내고 있는 중에 혼내냐고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아 그래요 묘하게 우리가 지는 기분이야 이런 거를 약간 부모님한테 조금 부모님께서 중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그때도 엄마는 언니 편인 거예요 막 언니한테 왜 그러냐 너는 언니한테 언니 편을 든다고? 네. 그러면 안 돼 진짜 아무리 봐도 이건 제가 잘못한 상황이 아니다 이러면 아닌데. 너가 참으라고 너가 착하니까 아, 참으라고 그래, 그래. 아. 언니는 원래 그러니까 엄마가? 원래 이해하라고.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래 속상하지 그래 어머님이시죠? 네. 예, 어머님을 한번 야, 딸 넷에 또 아들 둘. 막내 아들하고 큰딸하고는 18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와.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고생하시다. 아니, 약간 식구가 많으면 서열이 있긴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 누가 이렇게 통제가 안 돼요. 막 중구난 방이 정말 진짜 힘들어요. 통제 안 돼. 그래서 약간 큰딸을 편을 드는 거예요? 무조건 큰딸 편을 드는 아니죠. 둘째한테 참으라 그러고. 언니가 보면은 책임감 있게 하는데 쟤는 좀 그런 걸 없어서 책임감 없이 아니 그러니까 투정 나는 어머니 입장에서 절대 나는 편애하진 않는다 네, 편애 안 하죠 저는 편애 근데 안 해 그럼 꾸중을 해본 적은 있어요? 누구? 큰딸이요? 예, 네. 네, 큰딸은 꾸중을 왜냐하면 욱하는 성격이 아까도 네. 보면 있어서 항상 잘하는데 욱하는 성격 하면은 바로 지적해서 제가 뭐라고 해요 아. 언니다 보니까 그래도 너무 기를 죽이면 그렇죠 둘이 있을 때 또 혼내죠. 당연히 어떤 기본적인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엄마는 장녀의 길을 살려주고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때요? 언니가 장녀답지 않아요. 언니가 어떤 면에서? 학교 끝나고 오면 제가 도현이라고 다섯째를 제가 데리고 오고 픽업하고 네, 집안일을 지금 설거지, 청소기, 걸레, 빨래, 놀고 개고 그리고 거의 다 한대? 네, 애들 기저귀 갈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다 하는 거네 둘째가 지금 현재
제가 다. 아이고, 언니는 까딱 안 해요? 싫다고 하고 욕해요? 휴대폰만 보고 내 욕을 하고. 아니 그럼 그러면은... 엄마가 큰애야 너도 좀 해 이런 말 안 해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이나 계속 부르시면서 저만 시켜요. 아, 엄마도 당연한데 그게 잘하면 계속 시킨다. 맞아. 둘째 말대로 편애를 약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큰 딸은 이제 제 놓고 100일 만에 둘째를 가졌어요. 그때부터 계속 동생이 나왔거든요. 아기 때부터 사랑복 받는 것보다 책임감 있는 언니 맨날 집안일 도와주고 엄마 도와주는. 근데 지금 집안일은 동생이 안 되네. 여기가 다 안 된대. 지금만. 지금만. 아 예전에는 언니가 했다? 네 예전에는 거의 얘가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는 거의 했다고 보면 돼요. 그럼 한 게 1년 된 거예요? 1, 2년 됐어요. 맞아요? 언니를 시킨 걸 못 보고 항상 엄마가 하고 있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언니가 하는 거 못 봤어요? 네 잘 못 봤어요. 그냥 집에 자기 방에 박혀가지고 몰래 일어나? 못 봤어요. 그러면은 야 근데 이게 원래 형제지간에 뭐 무조건 동생이 질투를 좀 하거든요. 저도 동생인데 너무 싫어하는 말인데. 네? 어, 진짜 뭐 편했단 이유. 아니 막 세뱃돈 이런 것도 네. 막 형은 5만 원 주고 저는 꼭 3만 원. 네, 네. 늘 부족하고 이러면은 그걸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형이니까 넌 동생이니까 그 말이 정말 너무 싫어. 은연 중에 그래도 집이 좀 산다라는 걸 그러니까, 약간 어필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5천 원이었거든요. 어디 감히 5만 원, 3만 원. 그러니까. 5만 원 어마어마한 액수. 그럼죠. 엄마가 그러면 둘째한테 칭찬해 준 건 없어요? 그래. 수행평가를 반에서 5등을 했어요. 오, 잘했네. 근데 엄마 나 오늘 반에서 수행평가 5등 했다. 그랬더니 엄마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 이러시는 거예요. 잠만 해줄 수 있는데. 근데 또 언니가 그러고 집에 돌아오면 친구 엄마한테 자기 착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자기 착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착하다. 친구 엄마한테. 언니 친구 엄마한테 이렇게 어떻게 했다고 하고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걸 얘기했더니 엄마가 역시 수빈이네 이러면서 역시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잠깐만 엄마한테 들어보자. 엄마! 왜 그러셨어요? 너무하시네요. 수행평가 5등인데 그래 이거 그 친구 엄마한테 받은 칭찬가지고 그 와서 막 그러니까 정신 없을 때 막 저녁 준비하고 애기 울고 막 이럴 때 진짜 짜증나잖아요. 막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나중에 들어도 될 얘긴데 지금 힘드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첫째는요? 그때는? 첫째는 학원도 갔다 오면 9시, 10시예요. 그럼 거의 보면 애들 잠자리 다 끝나고 이제 나도 한시름 놀 때 들어와서 엄마 이랬어 이래서 얘기를 한다. 9시 넘어서 얘기해. 그러니까 그때 해주면 나도 못했다 얘기를 해주는데 몇 시에 똑같은 건데? 상황이었어요, 진짜로. 엄마가 음식을 차려줄 때 나온 말들도 있고 그때도 똑같은 상황인데 제 거는 안 들어줬으면서. 그러니까 쌓여있는 거예요. 둘째는 약간 조금. 아니 한마디면 둘째 지금 금방 울 뻔했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알잖아요. 예. 부당한 건 못 견디잖아요. 그럼 첫째한테 최근에 한 칭찬은 뭐예요? 쟤한테는 뭐 알아서 좀 잘해요. 쟤는. 그러니까 아니, 이미 계속 칭찬하고 계셔. 순간은 그럼 둘째는 알아서 전혀 안 해요? 알아서 안 하는 부분이 많죠, 쟤는. 설거지 같은 거 시켜도 얘는 좀 깨끗하게 100% 하면 쟤는 좀 묻혀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엄마, 이게 시간이 시키니까 그렇지. 엄마, 던지 나도 맞죠? 네, 맞아요. 안 시키면 되는데 왜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 시키나, 그죠? 하고 나는데 저런 소리 들으면, 그죠? 언니가 깨끗하게 하는 편이 아니라 별로 안 했어요, 설거지를. 언니한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삿대질을 해. 아, 지금 화딱지가 들리나 있어. 남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집안일 돕고 아이들 기저귀도 갈아주고 대견스러운 그럼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때 칭찬 좀 해줬어요? 칭찬. 집에 오면 너라도 와서 되게 좋다고. 너라도 왜 이렇게 좋냐? 너가 뭐예요? 너라도 와서. 너가 있어서 참 좋다. 야, 아유, 너라도 와서 참 좋다. 이게 뭐야? 너라도 있어서 참 다행이야. 둘째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부정 아니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정말로 너라도 있어서 난 정말 덜린다고 좋다고. 지금 또 그러더니 너라도 있어서 고맙다. 네가 이렇게. 있어서라고 얘기. 아 그러니까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엄마한테 더 서운해요? 언니한테 더 서운해요? 언니한테 더 서운한데. 언니한테 더 서운해요? 근데 또 그거를 언니한테 서운한데 엄마가 같이 거들어주니까 둘 다 미운 거야. 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그러면 시작 끝이네 더 얄미운 거예요. 진짜. 그래도 얘기를 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서운하다고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솔직하게요? 네. 좀... 고생을 더 해봐야 정신 차릴라나 이 생각이 드는데 좀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사회를 알면은 언니 이해해 주지 않을까. 언니는 지금 한 살 차인데 사회를 다 알았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욕은 내가 잘못한 게 맞는데 언니로서 못한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언니는 장녀로서 최선을 다했다. 네, 저는 항상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도 저를 믿어주시니까 제가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봤을 때는 동생 입장에서 너무 부당해요. 너무 부당해. 왜냐면 심부름을 시켜도 내가 요거 할 테니까 너는 요거 좀 해줘 이거 하고 아무 때나 시키고 우리 아빠가 그렇게 밤마다 뭐 일을 시켰어요. 밤마다 뭘 그렇게 사오라고 내 일을 갈았잖아. 정말로 칼을 간 건데요 이거는. 일을 어떻게 이렇게? 방석이 적합하게 일을 갈고 손은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우리 엄마도 너무 차별을 했던 것 같아요. 늘 오빠한테 양보하게 하고 누구 때문에 비교해서 하는데 어머니가 밑바닥에 그게 깔려 있어요. 내가 소중하고 귀엽고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해해야 되는데 집에서부터 못 받으면 바깥에서도. 조금만 사라지면 너무 과하게 표현하고 원래 조금만 약간 둘째가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둘째가 없어서 같이 가족끼리 온 분들이 있거든요. 없어. 둘째는 그런 게 있으니까 저기서도 그래 너 뭐 지금 자매끼리 왔나 봐요. 다 그래. 아유 정확하게. 자 우리 엄마 근데 용기 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린 우리 둘째 딸에게. 하빈아 요즘에 네가 맨날 엄마 옆에서 일찍 와가지고.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요즘 같아서는 네가 참 엄마한테 참 사랑스러운 딸이고 앞으로도 너 뭐 칭찬할 일 있으면 귀담아도 주고 많이 칭찬해줄게 사랑한다. 네. 엄마 이거 보자. 이게 안 짜리고 이거 좋아하잖아. 이거 그래 이거 고민 이거. 내 목에 사랑 내놓으라고요. 고맙다 한마디. 왜 내 목을 언니한테 나눠주냐고. 내 목의 사랑. 내 목새 사랑.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내 목의 사랑. 내 목의 사랑. 진짜 다 무서운데. 자 우리 게스트 여러분 황철 씨부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는 둘째에게 표현을 첫째도 잘하는 거 있지만 너는 정말 이런 거는 내가 정말로 인정한다. 예.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맞아요. 저는 고민이 아닌 게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는 완전 사이코패스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언니가. 막 진짜 막 잔인한 사람이 나오는 거 했는데 아니야, 그게 재밌고. 너무 인간적이고. 귀엽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제? 이미 풀린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은 절대 이해를 우리 하빈이가 못하겠지만 10년만 지나면 이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아이고. 그때가 되면 알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잘 해결되고 아마 10년 지나서 이 방송 보면서 진짜 박수치고 좋아할 날이 금방 올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둘째 딸 고민에 공감을 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은 굉장히 고민이에요. 자, 5, 4, 자 언니도 마지막으로 직접 일단 욕은 그래 내가 고쳐볼게 많이 고쳐보고 그리고 뭔가 시키는 일 있으면 그에 맞는 보답을 해줄게. 오. 그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할 것 같은데 박하빈, 박세림, 박가인, 박도연, 박도준 엄마 아빠 모두 사랑합니다. 장녀가 많네. 네, 그렇죠. 장녀가 많네. 오늘 계기로 서로 이렇게 표현 많이 하길 바랄게요. 자, 과연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우리 주악마. 자, 대표 넘어갔나요? 84표. 앞으로 잘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문사를 거는 이번 우승을 차지합니다. 고마워요. 상품을 추가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